03, 곱셈, 기호, 곱하기의 생략. 문자를 사용한 식을 보다 간단히 나타내기 위해 수와 문자, 문자와 문자의 곱을 나타낼 때 곱셈 기호를 생략하여 나타내기로 약속한다. 그러니까 곱하기 다 쓰는 게 귀찮다 이거야. 귀찮다. 이유는 뭐라고? 간단히 하기 위해서. 귀찮다. 그래서 약속했어, 약속. 약속했다. 근데 이제 약속을 하는데 이게 규칙이 있어, 규칙. 규칙이 다섯 개야. 이 다섯 개를 천천히 보자. 가로 1. 수와 문자. 수하고 문자.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곱셈 기호를 생략한다. 얘 나왔지. 그래서 2 곱하기 a는 곱하기를 생략을 해. 그래서 2a로 쓰는 거야, 2a. 2a. x 곱하기 y는 곱하기 생략해서 붙였어, xy로. 이게 곱하기 생략해서 쓴 거야. 수하고 문자, 문자, 문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수 곱하기, 그러니까 수와 수에서는 생략을 안 해. 생략하면 큰일 나겠지. 수와 수.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4다. 3 곱하기 4인데, 이거를, 곱셈 생략한다. 그러면 34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수와 수에서의 곱에서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수와 수에서는 생략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수는 문자 앞에 쓰고, 그러니까 수를 먼저 쓰는 거야, 문자보다. 그 다음에 문자끼리는 알파벳 순서. 예. A 곱하기 3. 그러면 A3이 아니라 숫자를 먼저 쓴다고. 3A. 숫자를 먼저 써. 그 다음에 Y 곱하기 X는 YX가 아니라 알파벳 순서. XY. 이렇게 한다. 가로 3. 1 또는 마이너스 1과 문자의 곱에서 1을 생략해. 1을 생략. 예. 1 곱하기 a는 1a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야. 1a가 아니라 그냥 a. a. 그 다음에 x 곱하기 마이너스 1. 이것도 마이너스 1x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x. 그러니까 1a 이런 거안 쓴다. 마이너스 1x 이런 거안 써. 1 생략이야. 1 생략. 이런 거안 쓴다. 가로 4. 같은 문자, 이건 거듭제곱은 이제 우리 늘 봤던 거고. 그래서 얘, a 곱하기 a는 a제곱.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y는 x세제곱 곱하기 y제곱. 이것도 곱하기다 생략이네? 가로, 수와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수를 괄호 앞에. 수를 괄호 앞에. 얘, 괄호 a 더하기 b 곱하기 2는 이걸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거야. 곱하기 있잖아, 곱하기. 그래서 곱하기 생략한다고 해서 a 더하기 b, 2, 이게 아니라 2를 앞으로 쓴다고, 괄호 앞에. 2를 괄호,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2를 괄호 앞에 써. 주의. 근데 주의가 요 시험에 잘 난다. 1 또는 마이너스 1과 문자의 곱에서는 2를 생략한다고 해서 0.1 곱하기 a를 0.a로 나타내지 않아. 그러니까 0.1 곱하기 a는 0. 여기서는 1을 생략하면 안 돼. 0.1a로 나타내. a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b 곱하기 a. 그럼 이건 이제 곱하기 생략을 한다고. 곱하기. 근데 숫자가 있네? 숫자가 있으면 수는 문자 앞에, 맨 앞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맨 앞에 쓰고, 알파벳은 어떻게? 문자는 어떻게? 알파벳 순서. 그래서 a가 먼저, 거듭제곱 있지? 똑같은 곱 했으니까. 그래서 a 제곱 b로 쓰는 거야. 답에서 마이너스 3 a 제곱 b. 곱하기다 생략했지? 곱하기다. 알파벳 순서로, 거듭제곱으로. 문제 보자. 다음 식을 곱셈 기호를 생략하여 간단히 나타내어라. 37번. 3 곱하기 x. 숫자와 문자의 곱셈에서는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는 규칙이 있지. 어떻게? 숫자가 문자 앞에. 그러니까 3x. 숫자가 문자 앞에다. 아니, x 좀잘 써야겠다. 3x. 숫자 문자 앞에야. 38번. 자, 문자와 숫자의 곱에서는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다. 자, 근데 숫자를 문자 앞에, 아까 4a라고 써야 돼, 4a. a4라고 쓰면 틀려. 숫자가 앞에다. a4 이렇게 쓰면 틀려. 틀려. 39번. b 곱하기 a. 문자끼리의 곱에서도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는데, 문자끼리는 알파벳 순서. a, b라고 써야 돼. a, b라고 쓰면 안 된다. 알파벳 순서, 알파벳. 알파벳 순서. 알파벳 순서로 써라. 40번. a 곱하기 마이너스 1. 이 문자와 숫자의 곱에서는 숫자를 앞에 쓰거든? 숫자?
수 앞에 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1은 생략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a가 아니라 마이너스 a라고 써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a 이렇게 쓰면 틀려. 마이너스 a라고 써야 돼. 41번. x 곱하기 이것도 문자끼리의 곱인데 같은 문자끼리의 곱이잖아. 그러니까 겉업제곱으로 써야 돼. x제곱. 이걸 xx 이렇게 쓰면 틀린다. 틀려. xx가 아니야. x제곱이야. 42번. a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h. 자, 이건 이제 세 개인데 문자, 수, 문자. 그러면 이제 수가 맨 앞에도 나오는 거야. 수가. 2분의 1이 맨 앞에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문자끼리는 알파벳 순서. 그래서 a를 쓰고 h를 쓴다. 그래서 2분의 1 ah다. 43번. b 곱하기 0.1 곱하기 a. 야, 문자, 수, 문자. 그러면 이제 수가 맨 앞에 나가겠지? 맨 앞에. 근데 조심해야 돼. 0.1로 써야 돼. 또 애들이, 아, 이거 1은 생략하러 간거 아닙니까? 1 생략하면 안 돼. 0.1은 써야 돼. 그 다음에 이 문자끼리는 알파벳 순서. 그래서 a를 쓰고 b를 쓴다. 그래서 0.1ab가 돼. 44번. 44번. x 곱하기 x 곱하기 마이너스 1. 야, 문자 수 아니냐. 그러니까 수를 맨 앞에 써. 맨 앞에 썼는데 마이너스 1. 1은 생략. 1은 생략. 그러니까 1은 생략이고. 그다음 x 곱하기 x. 같은 문자의 곱이지. 그러면 이제 겉업제곱으로 써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제곱. 1은 생략. 그다음에 겉업제곱. 45번. y 곱하기 x 곱하기 a 곱하기 x. 이거는 문자끼리의 곱이네. 숫자가 없잖아. 그럼 알파벳 순서. 그럼 a가 맨 앞에. 그다음에 x 제곱. x 두번 곱했지? 그다음에 y. 이거 답이다. 46번. y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 자, 수가 보이네, 수가. 그럼 이제 맨 앞에 나가는 게 마이너스 2가 나가는 거야, 맨 앞에. 수가 이제 문자 앞에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문자는 이제 알파벳 순서. 그럼 x 곱하기 x지. 그럼 x 제곱으로 써야 돼, x 제곱. 곱하기 x 제곱. 그 다음에, 요 y 있지. 그러니까 y 제곱.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 x 제곱 y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47번. b 곱하기 1 곱하기 a 곱하기 1 곱하기 a 곱하기. 자, 이게 지금 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수를 맨 앞에 쓰지 않냐, 수를. 그럼 1 곱하기 1은 1이지. 근데 1은 맨 앞에 쓸 필요가 없지. 어차피 1은 생략이거든, 1은. 그러니까 1은 생략이야. 생략. 그러니까 1은 안 봐도 돼. 안 봐도 된다. 그 다음 알파벳 순서. A가 세 개네? A가 세 개. 같은 문자끼리는 겉업제곱. 그 A 세제곱, 곱하기 b. 그래서 답이 a 제곱 b다. 48번. 괄호 x 더하기 y 곱하기 10. 이렇게 괄호하고 곱하기 수에서는 수가 앞으로 나가는 거야. 수가 앞으로 나가. 그래서 10 쓰고 괄호 쓰는 거야. x 플러스. 요게 끝이야. 끝이야. 이거 더하기는요. 이거 더하기는 생략하는 거 아니다. 더하기 생략은 없어. 이게 답이야. 이게 끝이다. 49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곱셈 기호를 생략하여 나타낼 때 모는 저기 수지수. 수는 이제 문자 앞에 쓰는 거야. 그다음에 숫자는 무슨 순서? 알파벳. 알파벳 순서로 쓴다. 그다음에 같은 문자는 무슨 꼴이야? 겉업제곱. 같은 문자는 겉업제곱꼴로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하고 수가 있으면 뭐가 앞이가? 수가 앞에 아니야, 수가. 아니, 아, 수를 괄호 앞에. 아, 이거 잘 봐야겠다. 수를 괄호 앞에 쓰는 거야, 수를 괄호 앞에. 수를 괄호 앞에. 이때 1과 마이너스 1과 1 또는 마이너스 1과 문자고 1은 생략. 조심해야 되는 게 마이너스 1에서의 1은 생략하면 안 된다. 욕 봤다.